지금 꽃이 이제 살짝 피었다가 시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좀 잘라주는 겁니다. 뭔가 잘라주고. 아깝긴 합니다. 아깝죠? 아깝긴 한데, 이 아이들을 잘라주면 여기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 또 바로 꽃을 바로 피웁니다. 뭐든지 희생이 없이는 새로운 걸 얻어내지 네. 못하는군요. 이게 지금 잘라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, 다음 주에 오면 이 아이들이 예쁘게 피어 있을 거예요. 아, 한주 만에 그렇게 펴요? 오, 그러면 뭐, 금방금방 피면 상관없겠네요. 이게 만약에 요 봉우리에서 펴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좀. 이미 지금 꽃봉우리가 벌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, 이 아이가. 그래서 다음,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그쵸? 그래서 다음 주에 주말에 오면 아마 다 활짝활짝 또몇 아이가 피어 있을 거라서 이 잘려나간 이 아이들의 자리를 또 메꿔줄 거예요. 얘가 시들었다고 하셨는데, 사실 시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모양 나름대로 매력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? 왜냐면 이렇게 맞아요. 활짝 핀 모양이 있고, 좀 모양이 다양한 게 모여 있으면 더 저는 예쁜 것 같아가지고. 아, 그런데 이제 시들어 가는 거는 그래도 또 보면 생기가 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뻐요. 요렇게 시들면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립니다. 매정하신 분. 그러네요. 좀 얘네들한테 냉정하네요. 그 네. 대신, 그래서 요 아이들이 빨리빨리 예쁘게 또 활짝 꽃을 피워서 다음 주에 또 예쁜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.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요 친구도 피고 있는 중인가 봐요. 아, 그러네요. 이제 피고 있고, 요 아이도 지금. 아, 너무 귀여워요. 네,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, 이 아이도 살짝 벌어지고 있죠? 네. 요 예쁜 꽃들이 또 피어나고 사라지고 또 피고 하는 게좀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.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,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요 아이들이 그냥 활짝 피어 있고, 여기 몇 아이는 이제 시들어 있고 그러겠네요. 그렇습니다. 신비한 꽃의 세계입니다.